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성악살 나스타입니다. 나스타입니다. 아니, 이게 뭐 감격의 그렇죠? 그 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아마도 성악살롱을 5월 달에 시작했죠. 그렇죠. 네, 시작하고 10월 25일 현재 딱 5달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10월 25일 현재 드디어 구독자 1,000명에 1,000명이 됐습니다. 달성했습니다. 우와. 이게 사실 뭐 그걸 기대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뭐, 네. 뭐 바보죠. 거짓말쟁이고.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다. 그렇죠. 네. 네. 진짜 우리 아마추어로서 이 성악이랑 이런 크로스오버랑 이런 유의 음악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뭐 내심 진행하면서 이렇게 늘어가는 그 구독자 수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렇죠.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결코 그냥 안방에서 그냥, 뭐 그냥 그런 아저씨들끼리 하는 그런 게 아닌 가치 있는 일이구나. 좀 더 정확하고 더 뜻있게 나눠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중하게 말씀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감사의 의미로 네. 네, 조금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들 자비량으로 하는 이게 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네. 그 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릴 수는 없고 네. 네. 하지만 우리들에게 또 응원과 그리고 격려와 또 조언들 그렇죠. 네. 소중한 조언들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조금 그분들에게 조금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상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댓글에 응원글 네. 아니면 또 이런 것 좀 해달라. 네네. 그리고 이런 것도 기분 나쁘다. 네네. 이런 가수 좀 다뤄달라. 네.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 네. 몇 분? 10분. 아, 10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뭐 생각 같아서는 1,000분 모두 다 네. 드리고 싶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0분께 저희들이 네. 한 제가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아, 네. 예. 네. 그 왜 2만원이냐? 네. 두시 커피 먹어야 되거든. 아, 그렇죠. 두시 커피 먹고 케이크 먹어야 돼. 아. 그래서 2만원. 2만원. 네. 네. 옛날엔 영화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 영화 15,000 해가지고 이제 안 돼. 영화 보고 저기 팝콘도 먹을 수 있었어.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돈이 없어. 그래서 2만원으로 커피 먹고 케이크 드시라고 네. 2만원씩 해서 10분께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떻게 추첨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네. 10명 이하다. 10명 이하다. 그러면 뭐 그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어느 기간까지 10명 이하인데 네. 그러면 2만원 내고 4만원 주는 거 아니냐. 아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만세! 돈 줄었다! 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네. 하여튼 여러분께 10분 추첨해서 네. 그 공약 드린 대로 네.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네. 드리겠습니다. 추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공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회를 하지 않고 그렇죠. 컴퓨터가 알아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네. 그 CD 선물, 책 선물 그렇죠. 네네네. 두 명 뽑는다고 했는데 그때 댓글 두 명 주셔가지고 두 명한테만 드렸어요. 네. 많은 참여와 참여 안에 뭐 단순하게 그냥 그 참여합니다라고만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들, 의견들, 칭찬의 글들 자유롭게 네. 서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연락처도 남겨드릴 테니까요. 네. 저희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받고 싶어요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만 답장이 없어. 그래서 메일 주소 네. 이런 거라든지 네네.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댓글의 형식으로 추첨에 이제 이게 선정됐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뭐 저희들 메일 주소로 보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열 분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커뮤니티에 그 선정된 분들의 아이디를 이렇게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네. 그 저희한테 개인적인 그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네. 혹은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메일로 알려주시면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드릴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후에도 저희가 네. 최선을 다해서 아마추어도 성악 네. 즐기고 크로스오버 즐기고 네. 네. 연주도 하고 네. 네. 콘서트도 보러 가고 네. 책도 보고 책도 네. 가수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감사 인사드렸습니다. 아마도 성악살로 나스타 함이었습니다. 안녕, 안녕.